안녕하세요. 저는 두 남매의 엄마이자 제로투세븐에서 용품 디자인하고 있는 공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개월 딸을 키우는 허수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개월 아들을 둔 초보맘 김혜진입니다. 어린이집 입학을 앞두고 궁금한 점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아서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처음에 보낼 때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어린이집에서 그 준비물 리스트를 줬어요. 저도 어린이집에서 리스트를 하나 받았는데 뭐가 엄청 많더라고요. 낮잠 이불, 개인 타월 수건, 실리콘 끝까지 개인 수저, 물병 부스터이자, 여보로 치약 시설 및 물티슈 지저귀.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고. 낮잠 이불하고 손수건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엄마랑 떨어져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어린이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조금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기 용이한 디자인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낮잠 이불도 종류도 되게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안정성이 중요할 것 같고요.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낮잠 이불은 어떻게 골라야 돼요? 낮잠 이불은 자주 세탁을 하고 아이들이 사용하기 쉬워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안전성이나 그런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주 세탁해도 변형이 되지 않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똑딱이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접었을 때나 아니면 사용할 때 편리하거든요. 낮잠 이불은 세 가지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드 부분, 이불, 베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베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솜을 빼셔서 세탁을 해주시고 또 이불 같은 경우에도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부착하셔서 세탁을 하시면 처음에 구입하셨을 때 모습 그대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탈부착 지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얼굴이 쓸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싸개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 아이들을 관리하시다 보니 이제 헷갈릴 수 있다 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이름 적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이름 꼭 기입하셔가지고 헷갈리는 부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접어볼게요. 한번 접으시고, 두 번 접으시고, 한 번 더 접으셔서 똑딱이를 채워주시면 네, 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마감이 끈으로 되어 있는 걸 사용했었거든요. 매번 묶어줘야 되고 또 건조기를 사용하게 되면 끈이 오그라들고 구겨져서 보기도 좀 안 좋고 쓰기도 불편하더라고요. 낮잠 이불은 하나만 있으면 될까요? 적당한 두께의 낮잠 이불을 봄, 가을, 겨울에 사용하시다가 여름에는 이렇게 얇은 거즈 블랭킷이랑 같이 보내주시면 좋거든요. 블랭킷 같은 경우에는 땀이 많은 아이들한테 패드처럼 깔아주셔도 좋고요. 또 겨울에는 담요 같은 거 추가로 더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안전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안전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품에 국제통합 인증마크인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수건도 준비해야 되는데 집에 있는 가제 손수건을 좀 갖다 줘도 되는 건가요? 어린이집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좀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기나 질병들이 옮을까 봐 엄마나 선생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아이들끼리 이렇게 위생적으로 걸 수 있게 고리가 있고 따로 사용할 수 있게 이름을 식별할 수 있게 이름표가 달려있는 제품들이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좀 편리해요. 저희 애는 좀 침을 많이 흘리거든요. 아직도 침맞을 해도 이게 옷이 젖고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함이 없을지 좀 걱정돼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 하나하나를 케어하시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된 소재의 빕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빕 같은 경우에는 밖에 외출하실 때 아이들 목 보호하는 역할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 어린이집에서 미술이나 체육활동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이 일일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케어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전신 미술 가운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퍼도 있네요. 뒤에는 이렇게 지퍼로 처리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입고 벗고 편하게 되어 있고요. 방수도 되기 때문에 옷 버리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신용 미술 가운은 날씨 안 좋거나 미세먼지 심할 때 집에서 두부나 물감 같은 촉감놀이 해줄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앞치마도 있거든요. 토시도 있고요. 요리할 때 쓸 수 있는 머리수건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앞치마고요. 문화센터 다닐 때나 유치원 가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요리 수업 같은 거나 아니면 집에서 요리할 때 같이 이렇게 입어주면 꼬마 요리사로 변신했다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봄에는 특히 미세먼지 걱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마스크가 좀 필수로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등원할 때 이렇게 씌워주면 선생님들이 외출할 때도 좀 씌워주기 편하고 해서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 네. 지금까지 저희 대화가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완전 도움 됐어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